미국 포드가 튀르키예 2차 전지 합작 공장을 만들 파트너 회사를 SK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포드로선 SK온 튀르키예 코치 그룹과의 최대 4조 원가량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자 이를 대체할 파트너 회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이 성공을 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튀르키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로 인해서 4분기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SK온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렬이 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걸까요? 네, 뭐 SK온과 그다음에 포드가는 뭐 미국 내에서 지금 전기차에 네. 대한 공장을 지금 합작법인으로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 회사가 이제 합작법인으로 브루오벌 SK라는 네. 그 회사를 현재 만들어 넣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내에 3개의 그 2차 전지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뭐 테네시주에 하나, 그다음에 켄터키주에 2개가 지금 건설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29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이제 연간 배터리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되게 되는데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미국 시장 외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튀르키예에 그다음 뭐 SK온과 그다음에 포드 그다음에 코치홀딩스 이렇게 이제 세 개사가 합작으로 2차 전지 공장을 신설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작년 들어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금융 여건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지금 짓고 있다 보니까 자금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SK온의 이제 프리 IPO를 통해서 이런 이제 모자른 자금을 충원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프리 IPO가 생각만큼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총 4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 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까지 포함해서 2조 원 선에서 끝나는 그러니까에 이제 머무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정된 자금으로 여러 이제 사업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튀르키예 공장을 아마 SK온이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일단 SK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다발적으로 이제 공장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 공장에 대한 이제 수율 문제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SK온에서도 신설 공장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좀 집중해야 하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SK와 그다음에 포드완의 이제 유럽 튀르키예 공장 건은 일단 무산되는 쪽으로 지금 뭐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SK온이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좀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튀르키예 공장에 대한 좀 포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과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세계 2위의 이제 배터리 업체다 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심 사항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다방면으로 지금 글로벌로 그 지금 공장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뭐 미국 내에는 공장 신설을 뭐 GM이나 스텔란티스, 뭐 혼다와 같이 이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 내에는 뭐 공장 증설이 상당 부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유럽 시장 내도 지금 공장을 지금 폴란드에만 갖고 있는데요. 뭐 유럽 내에서 여러 이제 그 업체들과의 이제 제휴가 증가하면서 유럽 내에 2차 전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유럽 내에 이제 추가 공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까지 뭐 스페인의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튀르키예에 이렇게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포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시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폴란드 공장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튀르키예에 또 추가적인 공장을 더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배터리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감안을 해서 아마 LG와 손을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같은 소식으로 전일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2%, 그러니까 3거래일간 거의 한 8%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오늘은 조금 한 걸음 쉬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하니까 이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고 예수 물량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1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량이 해제된 다음에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좀 관련 하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호해서 물량이 끝난 다음에 아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자사 우리 사주 물량이 한 800만 주 정도 지금 된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1월 27일 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최초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50% 이상 상승을 해서 아마 직원 중에서 뭐 일정 부분 이상이 아마 그 매물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평균 거래량이 한 30만 주 내외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800만 주라는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수급에 관련된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뭐 1월 27일 날 이후에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다른 이제 배터리 업체나 그다음에 소재나 장비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BMW와의 이제 제휴 관계가 좀 더 굳건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도 지금 증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이제 얘기 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소재 같은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 소재인 이제 RNF나 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극재 소재인 응급제 관련돼서도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올해부터 미국의 내에 이제 2차 전지 공장이 본격 건설이 되면서 여러 장비들에 대한 이제 납품도 이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 관련돼서 이제 발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장비 관련돼서 뭐 한화 기술이나 그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같은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